얘가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40년. 40년? 네. 87세인데. 여기는 경기도 동두천 생현동. 동두천의 명물 부대찌개 먹으러 왔습니다. 이름은 원조달의 소뚜껑. 무려 40년 전통의 미군들의 입맛도 사로잡은 집이라고 하는데요. 외관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가게 이름이 소뚜껑인 걸 보니 삼겹살도 파시나요? 하지만 그건 같은 지역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렛츠고! 두 명이네. 네. 네. 테이블 7개 아담한 식당. 메뉴판은 이러하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도 있었는데 메인 메뉴는 부대찌개. 그리고 더더더 메인 메뉴는 소뚜껑이라는데요. 삼겹살도 파시나요? 일단 대짜로다가 주문했습니다. 소뚜껑, 소뚜껑 대짜 이렇게요. 삼겹살 파세요? 베이컨. 아, 소뚜껑이 베이컨이요? 네. 삼겹살. 소뚜껑은 다름 아닌 햄 베이컨 구이였습니다. 아, 저 작은 거랑은 뭐 차이가 있어요? 요 접시 하나 차이에요. 여기에? 제가 우와. 햄만 볶아 먹 햄하고 베이컨. 이거하고 이제 감자 그거. 무쇠 철판에 햄과 베이컨을 구워 먹다니요.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기대됩니다. 야, 냄새 맡으러 한 잔 해야겠네. 짠. 이곳은 완전 퓨전입니다. 베이컨과 햄을 구워 먹는데 김치는 3종 세트. 거기에 감자, 두부도 나오고요. 거의 보쌈 비슷한 철판 부대고기입니다. 마치 시골 촌돼지 삼겹살 구워 먹는 분위기였는데요. 반찬. 마늘종, 살얼음, 무, 생채, 파김, 최이. 한국 할머니 손맛과 미군의 합작 작품입니다. 베이컨의 향이 모니터를 뚫고 나왔고요. 먹는 방법도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꼼꼼하고 촘촘하게 알려주신 대로 안 먹으면 혼나요. 처음 와가지고 촌놈이라 잘 몰라요. 살얼음 무생채 파김치 올리고 오라 핫소스 거기에 케첩까지 넣어 보물이랍니다. 럴수럴수 이럴수가. 맛이 이상할 것 같은데 이런 조합도 있었군요. 한편 미군 부대 앞이라 부대찌개집이 많았던 동두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는데요. 아버님은 작고하셨고 일대 어머님이 지금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가게 이름 달에. 깊은 산골짜기에서도 더우나 추우나 잘 자라고 열매가 잘 열리는 달의 나무를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랍니다. 금세 베이컨 구워졌고요. 한 점씩 챙겨주셨습니다. 오, 근데 좀 바로 먹기 아까운데? 한 잔 때리고 먹어요. 초록이 알콜 주스. 저 한 잔, 자기 한 잔. 짠!
아. 첫 번째 미션. 두부의 무생채 마늘종 베이컨 이불을 덮어 햄 크게 한 입 쇼. 김치에 핫소스 케첩이 웬 말인가 했더니 완전 찰떡 궁합이었습니다. 완전 삐련이네. 위아더 월드네. 이어서 떡갈비 햄 투하. 종류별로 넣는 순서가 따로 있었고요. 이어서 감자, 두부, 그리고 떡갈비는 일대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답니다. 그러세요? 와, 이걸 직접 다 만드세요? 네. 그냥 사다 하시지? 아, 사는 거 맛이 없지. 내가 양념으로 해야 돼. 아, 얘는 돼지고기예요, 소고기예요? 소고기지. 아, 소고기만? 응. 이야. 여기가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어머니? 40년. 40년? 네. 이것도 메뉴 이런 거 어머님이 다 개발하신 네, 거예요? 네. 사람들이 못 만들어. 오. 할 수가 없어. 저게 다 북한은 한국도 사람 음식이에요. 아, 고향이 원래 네. 아, 북한은. 아. 보통 만두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만두를 많이 했어요. 이제 내가 나이 많이 먹어서 아. 87세 이제 못해. 평상들은 아주 단골이죠. 만두가 이만하니까. 아, 그러셨구나. 청춘과 영혼을 다 바친 만두 부대찌개 떡갈비. 가장 먼저 한 입 했습니다. 떡갈비. 만드시는 거 직접 보고 먹으니 더 맛났습니다. 몇 단 콤보야 이거. 빵 없는 햄버거네. 고기 햄버거. 처음 학교에 알려주신 대로 먹었고요. 그 이후로 감자밭. 짠. 아. 감자에 케첩 뿌려 먹어. 스팸 위에 떡갈비 올리고 무말랭이 같았던 무생채 올리고 메닐 종스 여기에 햄 하나 덮어 쇼 쇼 아쇼 마무리 볶음밥 타임. 손에 모터 달린 사장님의 스케일 한번 보시죠. 2대 아드님 사장님이십니다. 와, 손에 모터 소리만 들어도 맛있다. 영화 있잖아, 가위 이런 말들.
자기 좋아하는 누룽밥. 감사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 유일무이, 아니 세상 단 하나뿐인 부대 고깃집, 부대 찌개집 원주달의 소뚜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